11번 어페로투스 숀 디아그램 해가지고 전기 분해하는 건데 좀 특이한 물질이야. 코발트 아이온에서 Co2+, 크로메이트에서 Cr5 2-. 이거 합쳐가지고 코발트 2 크로메이트. 이런 물질은 별로 신경 쓰지는 마. 근데 이제 얘가 트랜지션 메탈이다 보니까 트랜지션 메탈 컴파운드들이 색깔을 띈다는 거좀 조심하고. 그래서 코발트 클로라이드, 코발트 2 크로메이트의 솔루션을 놓고 전기 분해가 일어나는 거야.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내용을 모르니까 어떤 실험적으로 어떤 내용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 핑크 컬러 무브 투월드 엘렉트로드 A. 엘렉트로드 A가 뭐야? 마이너스지, 그치? 마이너스니까 뭐라 그래야 돼? 캐스오도 기억하고, 파지티브는 언어도 조심하고,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게 핑크래. 핑크. 됐어? 그 다음에 이쪽으로 또 옐로우 컬러가 무브 이동을 하는데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는 뭐대? 옐로우래. 근데 우리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전기 분해할 때 캐소드를 이용하는 건 뭐야? 파지티브 아이온이고, 그치? 그다음에 어노드를 이용하는 건 네가티브 아이온이겠지, 그치? 그러면은 이 파지티브 아이온이 뭐란 얘기야? 코발트 아이온인데 코발트 아이온이 무슨 색이야? 핑크란 얘기고, 크로메이트 아이온, 네가티브 아이온이 어노드로 가니까 얘는 뭐야? 옐로우란 얘기겠지, 그치? 옐로우. 그래서 A번, explain how the result show that the chromate ion is yellow. chromate ion이 negative라서. 그래서 so they are attracted positive electrode. 우리가 이제 색깔을 모르더라도 어떤 내용을 갖고 유추해서 쓸수 있는 문제야. 그 다음에 2번. 2번. chromate ion aqueous solution can be converted into dichromated. 그래가지고 잠깐 보면은 좀 특이한 식이 나왔어. By addition, 하이드로젠 아이온을 더해서. 하이드로젠 아이온을 더해서 좀 이상한 이온이 됐지? 이런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 밸런싱 해보자. 아이온도 그냥 똑같이 해주면 돼. 아이온 여기 있는 거 신경 쓰지 말고. 크롬에 Cr이 두 개가 있는데 여기 Cr이 하나 있을까? 여기다 2 붙이고, 2 붙이고. 그 다음에, 5가 여기 이제 7개, 8개 있는데 4개 있으니까 2 붙이면 딱 맞네. 그 다음에 남는 게 이제 하이드로젠 두개 남지? 여기다 2 붙이면 되고. 그러니까 이 하이드로젠은 어디서 온 거야? 당연히 하이드로클로릭 액시드에서 온 거겠지, 그치? Which solution source? 하이드로젠 아이온의 소스가 뭐냐? 이렇게 나온 거네. 10번. Aqueous potassium chromate is added to aqueous lead nitrate. Brightly yellow PPT. 그냥 PPT 반응이야. 우리가 이런 PPT는 안 해도 되는 거지? 그래서 complete equation 하면 precipitate reaction은 항상 AQ 그 다음에 solid. 근데 이 solid를 어떻게 찾아요? 하고 물어보면은 딴거 필요도 없어. 봐봐. When aqueous potassium chromate 그 다음에 nitrate. 근데 그럼 둘 중에 하나가 solid인데 얘가 aqueous를 썼으니까 얘가 당연히 solid겠지. 그런 건 걱정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얘하고 섞여 있는데 describe how you could obtain pure, dry, insoluble. insoluble 이제 PPT니까 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얘가 이제 aqueous solution에 이러고 밑에 가라앉았을 거 아니야? 일단 필터하자. precipitate를. 그 다음에 퓨어한 걸 얻으려면 wash it, distilled water. 왜? 지금 여기에 포타슘 나이트레이트하고 포타슘하고 나이트레이트 아이온들이 여기 묻어있겠지, 그치? 그래서 distilled water로 닦아주고, 그 다음에 drying warm place 또는 오븐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치?